오늘은 녹화 날이라 어차피 이제 지금 오후 시간에도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.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어저께랑 비슷한 상황이고, 다만 식사를 어제와 달리 오늘은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먼저 먹으면서 배를 좀 채우고, 그 다음에 밥을 반 공기 정도 먹는 식사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계속 앉아 있을 때 혈당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채소와 단백질로 단백질 채우시고 이제 단백질 먼저 잡고 드시고. 아, 저게 효과가 있어요?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밥 맛있게 드신다 하고 시작하잖아요. 선생님 진짜 지금 배가 살짝 반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126이 나왔거든요. 1시간 후에 다시 한번 수치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궁금해. 변화가 보이세요? 오! 왜 떨어졌어? 더 떨어졌어. 더 떨어졌네? 뭐야? 어우, 나 지금 완전 소름 끼쳤어. 뭐야? 어머. 안 올라. 네. 신기하다. 단백질로 배를 채우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. 이거 괜찮다. 네. 이거 직접 체험하니까. 운동 안 하고 단백질이랑. 앉아 계세요. 아, 약간 좀 놀래가지고. 오늘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주신 박용우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. 그렇죠? 아니, 저는 결과 보고 지금 너무 놀랐습니다. 왜냐면 이게 첫날 먹은 식당의 그 네. 밥 있잖아요.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먹는 식단이지만 그래도 나름 딱 한식이고 건강한 식단이었거든요. 근데 혈당 20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아니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완전히 당뇨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.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면 혈당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.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근육이 많을수록 몸이 건강할수록 식후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요.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똑같은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어도 혈당이 160까지밖에 안 올라갔거든요.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요번에 200까지 올라간 것은 3년 동안 내 몸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거예요. 갑자기 슬프네요. 아니 근데 라면의 밥 조합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그냥 라면만 먹고 이렇게 서둡하는 게 없잖아. 그게 계란 탁. 진짜 국물 다 먹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 라면에 밥이? 그러니까 라면은 탄수화물만 먹게 되잖아요. 네. 반찬도 안 먹고. 그러니까 일반 밥보다는 혈당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훨씬 더 높게 올라가죠. 근데 열이 먹어야 포만감이 확 오거든. 그치. 라면에 밥만 먹고. 포만감 느끼고 나가서 걸어야 돼. 그러게 소파에 눕지 말고요. 네.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저도 아침 공복 운동하거든요. 이것도. 네. 그러고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뭘 먹으면 전 혈당이 많이 안 오르겠다 싶었는데 아까 혈당이 일반식 드셨던 200까지 오르는 거 좀 충격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운동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면 혈당이 좀 덜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해봤는데 똑같이 피크는 똑같이 찍었으나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 비해서 혈당이 떨어지는 속도는 좀 빨라요. 그 차이는 있더라고요.